Manners make us comfort. 이 광고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마모 브랜드 스토리의 주인공은 최근 핫한 브랜드죠. 바로 시몬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대하면 에이스 침대나 공유님이 광고하는 일룸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트렌디한 브랜드 광고로 화제를 만들고 힙스터들의 필수 코스가 되어 줄 서서 입장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최근에는 침대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시몬스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20, 30대들 사이에서 시몬스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시몬스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몬스는 1870년 창업자 젤몬 시몬스의 이름을 따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몬스는 사실 세계 최초로 퀸 사이즈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출시했던 만큼 기존에도 혁신을 잘 시도해온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공격적인 사업을 펼쳐온 에이스의 밀려 만년 2등 침대 브랜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랬던 시몬스가 소비자들에게 확 달라진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2017년 시작한 브랜드 광고부터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혼내의 노래가 흘러나오며 힘들었던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 시몬스 침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식을 감성적이고 세련되게 풀어냈죠. 처음 이 광고를 봤을 때 애플 광고 아니야 싶을 정도였어요. 시몬스 내부에서도 반응이 좋았는지 18년도에는 세계 탑모델 1위로 유명한 션 오프라이로 광고 모델을 변경하여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하여 브랜드 캠페인을 다시 한번 전개합니다. 이후 19년도에는 풀, 비치, 포레스트 세 가지 각기 다른 장소가 주는 편안함을 시몬스 침대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과 연계한 브랜드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미니멀한 감성과 절제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활용해 시몬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임팩트 있게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봄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이슈를 몰고 왔던 새로운 브랜드 광고 매너가 편안함을 만든다를 런칭합니다. 이 광고는 슈퍼마켓편과 지하철편 두 편으로 제작되어 채찍이남과 쩍벌남의 비매너 행동을 위트있게 꼬집었는데요. 이 광고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침대 광고인데 침대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뻔하게 침대가 등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세련되게 전달한 광고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브랜드 광고라지만 Manners Make Us Comfort가 시몬스라는 브랜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광고를 보고 난 뒤에도 전혀 모르겠다, 킹스맨만 기억에 남을 뿐이다 등등 실패한 광고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시몬스 측은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공익 광고 캠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 광고는 시몬스라는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만든 공익성 광고라는 것이죠. 다만 의도는 그랬더라도 광고를 보고 난 뒤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라는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2% 부족했다는 생각은 지워버릴 수 없네요. 어쨌든 유명한 배우와 모델들을 앞세워 침대라는 제품 자체를 광고한 경쟁 브랜드들과는 달리 시몬스는 차별화된 컨셉과 방향성을 가지고 브랜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고 이외에도 시몬스가 브랜딩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성수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 하나였던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인데요. 빈티지한 스토어 외관을 비롯해 패셔너블한 소품, 아기자기한 문구류 등 20, 30대들의 인스타 욕구를 자극할 다양한 컨텐츠들로 팝업 스토어를 꾸몄죠.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영하고 트렌디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팝업 스토어는 침대 또는 가구는 전혀 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브랜드 경험을 통해 20, 30대들이 나중에 가구를 구매할 때 시몬스라는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고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성수의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는 6월까지만 운영되었고 7월부터는 2000의 시몬스 테라스로 장소를 옮겨 오픈했다고 하니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몬스의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브랜딩 활동들이 실제로 매출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시몬스는 2020년 6월 침대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고 2020년 1분기에는 매출액 60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잘된 브랜드 마케팅은 매출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 매출 규모에서 에이스 다음으로 2위인데 시몬스가 차별화된 브랜딩 활동을 통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의 마모 브랜드 스토리 시몬스였습니다.